저는 항상 제 스타일의 마크 서버를 열 때마다 이제 고집하는 게 하나 있는데, 가능한 한 야생. 난 언제나 야생을 추구했어. 뭔가 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야생. 이번에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. 젓가락 하나 더 가져왔네. 이거 그릇이요? 이거 다이소 가서 냉면 그릇 어딨어요? 이러면은 아마 있을 거야. 그래서 아무튼 저희 집 컴퓨터로 마도지 테스트 서버를 열어보려고요. 그래서 신청을 받는데 완전 랜덤입니다. 그래서 빨리 신청해도 뭐 보장은 없다. 그리고 이번에는 TNT랑 건날개를 좀 막으려고 그래서 금지 아이템으로 설정을 했고요. 이게 건날개 같은 경우는 그게 날아다니면서 청크 로딩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서버에 과부하를 줘요. 그래서 금지를 할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이제 근데 원래 폭탄은 원래도 금지였어. 이제 건날개가 이번에 추가된 거지. 아, 금지할 거 하나 더 있다. 그 회로도 금지해야 돼. 그 회로 중에서 그 리피터. 대형 서버에서 회로 돌리면 그100% 터지게 돼 있어. 그래서 어쩔 수 없지.
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고요?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. 하루 종일 마인크래프트 서버 세팅하느라 아무것도 안 먹었어. 저는 일단 존보이드는 당장 생각이 없어요. 먼 훗날 하게 되더라도 혼자서 해보지 않을까? 일단 하지 않았지부터 몰라. 그래서 이제 그 나성님이 조미양원 서버 열었더라고요. 아니 근데 좀비 어포칼립스랑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매칭이 되는 건가? 뭔가 조합이 안 되는 단어인데? 아 죽으면 요양이야? 아니 절박하게 생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요양이 되냔 말이야. 아 그래? 그래서 마도지 테스트 서버는 이제 뭐 하게 되면 마도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대로 갈 것 같긴 해. 그래서 이제 미리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이제 랜덤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.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.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막 들어오게 해놓으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래서 미리 화이트리스트를 받아놓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런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마도지 서버는 항상 그랬지만 그 모든 범죄 행위는 그냥 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기물파손, 도둑질 전부 밴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 안 돼요. 아무튼 그거를 좀 아셔야 되고.
그러니까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아 이거 방송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이제 혹시 테러를 획책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거는 이제 금지가 돼 있다.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옛날에 나 이제 요양원 처음 할 때도 이제 막 저 사람 죽이세요 저 집 다 부시세요 막 이런 잼민이들 막 와가지고 근데 뭐 그러면은 이제 그거 잠깐 재밌겠지 근데 유지가 안 돼 그러면은 그 누구나 그걸 재밌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때만 재밌다고 해도 그게 이제 빈정상한단 말이야.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집만 짓고 그냥 땅 파고.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냥 그런 컨셉으로 서버를 만들어야지. 그것도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노선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뭐 어떤 성격으로 서버를 할 건지 아예 비폭력으로 그냥 건축을 할 건지 아니면 모든 사건을 용인하고 이제 할 건지 근데 후자가 되면 저 같은 사람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야. 이제 뭐 야 저 사람 집 불 지르면 아 개꿀잼 방송각 오지구 막 이러면서 이제 재밌겠지? 불 지러서 그 사람 집이 사라졌어. 그러니까 그 순간은 재밌어. 뭐 그 순간은 뭐 방송각이 나올 수도 있고.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이탈이야. 마인크래프트 접어. 아예 미리 알고 부서질 걸 알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건축을 할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을 태워버리면 그냥 접는 거지 접는 걸 넘어서 그 사람 싫어하게 될 걸 아마? 부수러 오라고 해서 부수는 거는 상관이 없죠 그거는 그러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열심히 지어놓은 거 이제 없어져 있거나 하면은 아니 하다못해 집에 담장 하나만 부숴도 이제 엄청 화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집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봐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애초에 폭력 서브를 할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가든가 아니면 건축 서브를 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건축 서브만 할 건가 그러니까 정해놓고 가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은 서버 입장하기 전에 그냥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음 뭐 이런 약관이라도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는 이상은
맵 크기를 가로 2만 세로 2만으로 했는데 적당하겠지? 좀 더 줄일까? 2만? 만으로 할까? 마도지 때는 양털 정도는 지원을 해줄 거예요. 그 외에는 다 캐야 되고. 아, 불은 안 번지게 설정해 놨어. 나 불이 옮겨 붙게는 안 되게 돼 있어요. 폭탄도 마찬가지야. 그 1.19 버전이면은 새로 나온 거 뭐뭐 있어요? 내가 했을 때랑은 좀 뭔가 새로 많이 생겼을 것 같던데. 개구리? 워든 1.19. 1.19. 1.19.3이 아니고 1.19.0. 그래도 비교적 최신 버전이야. 알레이? 알레이? 알레인가 뭐야? 도움이 된다고? 그래? 네더에서 발파 작업으로 네더라이트 캐도 되냐고요? 안 돼요. 그거 랭 유발이라, 그러니까 폭발은 다 막을 겁니다. 그러니까 폭발 자체를 다 막을 거야 그냥.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한 10명 정도면은 뭐 폭탄을 쓰든 회로를 쓰든 상관이 없어. 빡세게만 안 하면. 근데 이게 저 마도지 같은 경우는 이제 30명이 넘어가니까 그거를 금지할 수밖에 없어. 아니 하다못해 그 종결 곡괭이로, 아 종결 삽으로 모래만 퍼도 렉 걸리는데, 그게 이제 수십 명이 되면은 이제 서버가 아예 멈춰버린단 말이야. 아 옛날에 100명 어떻게 수용했지? 아 나 그때 생각난다. 그 서버 빌려서 했을 때, 아 그때 돈 엄청 깨졌지. 얼마 들었냐고? 몰라. 그냥 많이 깨졌다는 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. 얼마 들었지? 한 몇백 들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인원을 많이 안 모을 것 같아. 일단 한 3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. 최대 합격자 발표 언제 나고요? 따로 없어요. 떨어진 사람도 미리 그 통보 드리지 않습니다.
제가 따로 이제 이메일 답장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벌써 13명 정도는 뽑아놨어요. 신청은 카페에 가시면 공지 올라와 있거든요. 그거 보시면 됩니다.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정품이 있어야 되고요. 혹시 뭐 떨어져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이게 또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. 괜찮아. 사실상 사이버 팬미팅이지. 왜? 아, 높은 확률로 그 이카쿠 짤방 누가 찍을 것 같아.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. 대장하라고 할 거 아니야. 아, 대장 될까 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. 그래서 이제 이카쿠가 대장급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대장이 되더라도 상위권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장 하위권 그리고 부대장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좀 약한 부대장들보단 세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걔네들 사신 중에서 그렇게 센 애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. 약한 애들이 많아서 좀 인구수로 비대 보면은 좀 센 편이긴 하지. 렌지는 나중 가서 대장급으로 올라가지. 렌지가 카쿠보다 세잖아. 아니 난 옛날에 진짜 블리치 그 중2병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두 번씩 빌려보고 그랬어. 중2병 아니 근데 그 나조차도 걸은 게 이제 풀브링 편이었어요. 풀브링은 한 번 보고 치웠지.
아니야, 천년혈전은 좋았어 오히려. 아, 천년혈전은 난 진짜 열광했어요. 중2병 애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어. 나중에 그 천백도 만든 새끼 나오잖아. 아, 이 칼은 실패작이야. 어, 왠지 알아? 이 칼을 담을 수 있는 검집이 없기 때문이지. 너무 예리해서 검집을 다 베어버린다고. 하여튼 나는 옛날부터 그 중2 감성이 너무 좋았어. 그래서 아이젠 팬이었어요, 약간. 내가 하늘에 서겠다. 배용준. 아, 근데 그 왜 항상 이 시크하고 멋진 악역들은 응? 질 때는 왜 꼴사 나온 걸로 변신할까? 응? 펩시맨 되고 너무 추해졌어. 아, 이것이 붕어계의 힘이다 이지라 하면 펩시맨 이러고. 아, 미쳐. 한글 더빙판 나왔다고? 아, 거기 스트리머 더빙 있다더만. 근데 저는 예전에 해가지고 딱히 또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남이 하는 거 구경이나 해야지. 딴 거 할 거 많아. 아, 다 먹었는데 다 먹었다. 다 먹었어요. 아, 입안이 좀 헐었어. 튀긴 걸 너무 급하게 먹었나? 심해? 좀 치워보겠습니다.